안녕하세요. 2020년 장학금 수여식 서해를 맡은 황상호입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민주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서로 인사할까요? Let's say hello at each other. 와. Hello, everybod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해고되고 또 감염 우려 때문에 집에 갇혀 지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수여식은 각자 집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두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히 오늘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서 올해 5월 18일은 광주 민주항쟁이 발생한 지 40년째 되는 해인데요. 그날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꿈꾸는 학생과 주민이 군인의 총칼에 의해서 많이 희생됐습니다. 심지어 갓난아이까지 학살당했는데요. 그 역사적 의미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you all to a 2020 Korean Resource Center Scholarship Award Ceremony. My name is Eric. I'll be the translator for this evening. Our MC tonight is Sangho Huang, KRC's very own communication manager. We hope you enjoy our ceremony tonight. As we are all awar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e are all going through a lot as a nation and as a community. That is why tonight we'll be broadcasting the celebration of our community members and awardees over the internet. We hope you will all understand. We at KRC are still so grateful to have you all join in this ceremony. We'll be celebrating both the scholarship awards, but also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uprising. Many innocent lives lost that day shall forever be remembered for their strength and power. We'll be playing a short video about that unforgettable day. 1980년 5월, 군사 반란 세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외치며 싸웠던 광주 시민들은 깊은 상처만 안은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학살 세력에 의해 광주는 오랜 세월 반역의 도시로, 광주 사람들은 폭도로 매도됐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위한 기나긴 투쟁 끝에 광주는 합당한 이름을 얻었다.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26일 최측근의 총탄에 의해 무너졌다. 그해 겨울, 혼란한 전국을 틈타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그리고 1980년 5월 불법적인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광주 학살의 도화선이 되었던 5.17 내란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 등이 사법 처리됨으로써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2017년 촛불혁명 당시 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으로 이어졌지만 실행될 수 없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40년 동안 엄청나게 자기 역량을 키워왔다고 봐야죠. 이 땅에 더 이상의 군사 반란은 불가능하다는 국민들의 믿음. 그 배경에는 부당한 세력에 온몸으로 맞서 승리를 거둔 5월 광주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항쟁 초기 광주 시민들은 공수부대의 살인적인 폭력에 오직 맨주먹으로 저항했다.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던 수많은 시민군들이 희생됐다. 스스로가 역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인식이 바로 도청 사수를 만들어낸 역사의 밑바닥에 고여있는 뿌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이죠. 5월의 값진 희생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체제를 지탱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항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식량이나 연료가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었다. 밥도 나누고 피도 나누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부상자들에게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저장을 안 되니까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 그리고 그 저 노인분들은 저기 그냥 가시고 좀 젊은 사람들 하시죠. 노인들 연약하신데 그렇게 수혈을 하시려고 하냐는 게 뭔 소리요? 내가 우리 요 새끼들 피라도 빼서 살려야지 왜 나이 들었다고 가라 그냥. 항쟁 기간 동안 계엄 당국의 철저한 검열과 통제로 국내 언론은 외신과 달리 단 한 줄의 진실도 보도할 수 없었다. 특히 지역 언론은 계엄사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다. 80년대 중반부터 광주의 진실이 제한적으로 남아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는 언론인들의 자성과 언론 민주화의 주요 동인이 되었다. 광주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대한 죄책감, 원죄 이런 것을 이제 씻고 싶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언론인들의 가슴 속에는 항상 광주가 있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을 증언했다. 5월에 뿌리를 둔 예술이 한데 모여 어느덧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창작 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오랜 기간 끈질기게 투쟁한 결과 국회 광주청문회 실시, 5.18 특별법 제정, 반란 세력의 사법 처리,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배상,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제정, 국립 5.18 민주묘지 조성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광주는 이웃나라에 핍박받는 민중들과 오랜 기간 함께 해왔다. 80년 5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너무도 외로운 투쟁을 벌여야 했던 광주 시민들로서는 이웃의 연대와 지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 뿌려진 5월의 씨앗이 거친 흙을 뚫고 튼실한 나무로 자랐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나무는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고 있다. 우리는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룰 때까지 정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5월에 대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네, 다음으로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를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Next, we'll take a moment to reflect and respect the lives lost for freedom and liberty.
네, 이번에는요, 김영란 디렉터가 민족학교와 5.18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민족학교의 역사는 5월 민중항쟁의 지도자 윤한봉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attending today. Korean Resource Center, which celebrates its 38th anniversary this year, began with the history of Han Bong Yun, the leader of the May 18 Gwangju People's Uprising. Yun Hanbong 선생은 1980년 5월 18일 역사적인 광주 민중항쟁의 핵심이었던 학생 및 청소년 운동의 지도자였으며 이는 30년간의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져오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40여일의 밀항과 망명 과정을 거쳐 그는 1983년 2월 로스앤젤레스에 민족학교를 설립하고 한인사회에서 시작하여 미국 전 지역의 풀뿌리 운동과 뿌리의식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아울러 진보적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윤한봉 선생은 날카로운 분석력과 통찰력, 그리고 설득력을 지닌 운동가이자 지도자로 해외 코리안 아메리칸 운동과 한국의 인권 운동, 사회 정의 운동을 이끈 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및 미 전역의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청년들에게 도전 의식을 심어주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조직 교육 운동의 건설을 통해 그들의 열정과 부당한 현실 인식을 실천에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민족학교는 건전한 소수민족 사회 구성과 정의로운 미국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그가 귀국한 지 27년, 고인이 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그의 헌신적인 자세와 굳센 모습은 민족학교의 학생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신임 대표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족학교 윤대중 이사는 지난 3월 이사를 마치고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봉사해 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민족학교의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사이 김영란 디렉터가 임시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고요. 동시에 이사진은 신임 대표를 찾았는데요. 이사진이 심사숙고한 끝에 이달 중순 김동조 씨를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인타운에서 30여 년간 청소년과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직접 소감을 듣겠습니다. Next up, we want to make an announcement. In March of this year, DJ Yoon stepped down as executive director and volunteered as a senior advisor to the Korean Resource Center. DJ was not just a leader, but the heart and the soul of the organization. His vision and his passion make KRC the way it is today. Youngran Kim stepped in as an interim executive director during the transition. After much thoughtful consideration and deliberation, TC Kim was chosen as the new executive director. TC has 30 years of experience in organizing and helping the Korean community and youth in K-Town. Please allow me to introduce TC Kim. Hello, everyone. I'm really excited to meet every one of you, especially the scholarship recipients. As you know, we are all faced with a whole new set of challenges in this crisis. And history tells us that heroes arise during crisis time, just like what they did in Korean Democratic Movement and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And today I want to tell you, you are the heroes of KRC today. And we look to you, we see our future. We just hope that one day you will inspire so many of the next generation to lead this nation, lead the people for the better world that's more just, more equal, and more fair for everyone. Again, congratulations. I want to say something in Korean now.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볼 때 난세 영웅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 때도 그랬고 미국의 민권 운동 때도 그랬고요. 오늘 특히 장학금을 우리가 시상식을 하면서 장학생들을 바라볼 때 저희들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장래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되셔서 앞으로 우리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살기 좋은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열심히 여러분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팬데믹 기간 동안 민족학교는 자택근무를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를 잃거나 신분에 불안해하는 저소득층이나 서류 미비자, 한인 및 라틴스 이웃들을 위해서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학교는 시니어를 위해서 편지 읽기 서비스라든지 의료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문자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uring this pandemic, our KRC staff has been working remotely assisting all those in need and continuing the services for the community. For those who are currently unemployed and are undocumented and or members from the immigrant communities of color, we've been tirelessly assisting them with resources and services over the phone and online. This next clip will give an insight to all the work we've been doing this year. This video also includes our work with seniors, helping with documents and many other needs that our members come into the center for. We show a quick interview with one of our members. 이름 자체가 우리 민족이니까 그 민족이라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왔어요. 이런 거 작성돼서 잘못되면은 어딜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라도 영어라도 물론 통역이 다 있고 있지만 그런 게 번거롭고 저거 하니까 미리 아예 잘해가야 되겠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 왔다 이런 거 해갖고 가면 마음이 편안하죠.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영어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없이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세월이 자꾸만 갈수록 아 이 영어를 좀 했으면은 좀 더 삶도 좋아지고 조금 낫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택시도 좀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그냥 택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차가지고요 우버 조금씩 나가서 하고 그냥 그래. 우리 나이 때의 사람들이라면 지금 뭐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뭐 새로운 거를 개척해가지고 뭐 좀 더 산 남을 산다 이런 생각은 거의 다 별로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생활에서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애착이지 또 애들이 좀 자리 잡아가고 그러면 그걸로 또 보람을 느끼고 그래요. 네. 네, 또 민주학교에서는요 다카 수혜자를 위한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달부터는 다카 리뉴얼 갱신 무료 클리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거의 100명 이상의 다카 수혜자 무료 갱신 서비스를 했는데요. 그 중에 다카 수혜자 중에 두 아이의 어머니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ve also been actively assisting DACA recipients with their renewal process. Just this month alone, we had numerous free DACA clinics and have assisted over 100 members with their DACA fees. 조심스럽게 되죠, 모든 일에 다 쉬쉬하고. 해외 나간다 그래도 DACA라서 괜히 또 애도 있고 하니까 무서워서 더 쉬쉬했던 거, 그런 거. 대학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쫓겨난다 그런 얘기도 있고 쉽게 그렇게 없애지 못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뉴스에 그렇게 나오면 무섭죠. 겁이 나고 다카 리뉴 아시는 분이 얘기해 줬어요. 여기 가보면 도움 받을 수 있다고. 그냥 좋죠. 뭐 설명도 잘해 주시고 변호사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냥 잘 해결돼서 다들 영주권 받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그 커뮤니티 기반 활동이죠. 요즘에는 센서스 참여 촉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민족학교에서 준비한 센서스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astly, we've been reminding our communities to do the census. Allow me to introduce our KRC girl group. Come check out a catchy census tune. Census는 미래를 심는 씨앗입니다. Census는 희망을 심는 씨앗입니다. Census는 미래를 심는 씨앗입니다. Census는 희망을 심는 씨앗입니다. Census는 미래를 심는 씨앗입니다. Census는 희망을 심는 씨앗입니다. Ready, set, go. 씨를 뿌리고 꽁꽁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네, 다음은 2020년 민족학교 장학금 수여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젤라오 이사장님이 인사말과 심사소감을 하겠습니다. Hello, everybody. Next up is the Wanted to bring a message from the board. These scholarships were established to encourage and empower Asian American youth pursuing higher education and service to community. Each of the awards has significant meaning, and the scholarship committee chair, when he presents each awardee, will explain more about this. In these times of uncertainty, fear, and doubt, KRC strives to provide a path to stability, hope, and support. We do this in several ways, delivering critical information and services to our first generation seniors and low and moderate income immigrant families, impacted youth and parents who are facing challenges just trying to establish their lives in this society. We also do this by empowering our community through education, civic engagement, and advocacy for fairness and justice. Finally, we are fortunate to have the ability to support students who have a vision of lifting themselves, their family, and their community up through the talent that they're bringing to their respective fields of study. It doesn't matter what field one chooses, but it does matter greatly how one develops themselves as a person. We believe that the applicants to KRC scholarship program show the kind of character, determination that it takes to achieve their personal goals, including self-reflection and service to others. These scholarships are awarded to people who have shown that their individual accomplishments will not be the end of their efforts. Each recipient selected showed that they possess a genuine heart for the community, as well as the ability to perform competitively in any academic setting. And in the end, success will be reflected not in dollars or titles or awards that one may receive. Rather, it will be reflected in the lives of those who will be served by the talent KRC helps to support through scholarships and experiences worth much, much more than can be measured. The family of the late Jimmy Choi were so pleased to present this year's award. They have made it possible for us to be able to sincerely congratulate each and every recipient with all our hearts. 민주학교 장학금 수여를 위해서 장학금 위원들이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우리 장학금 역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We will now present the awardees as well as celebrate the amazing team at Korean Resource Center,
who helps contribute to the scholarship program. Next. Okay. CARES scholarship dates back to 1995. It started with the late Ju Young Lee, whose nickname was Gangtong Halmoni, which is can collecting grandma. She collected recycled cans on the street and sold them and donated the money to KRC for scholarship. Since then, KRC started to provide scholarships for low-income community students with the funds we raised by selling cans and bottles. Then it was developed into the Dream Scholarship for the community's undocumented students. The tradition was revived by the late Mrs. Choi Kyungja, the widow of KRC's founder, the late Mr. Jeongbong Jimmy Choi. This year, two of our scholarships, Jeongbong Puri Award and Jeongbong Hongik Award, are provided by Mr. and Mrs. Choi's families, who are also present in this award ceremony. And we also have the Dream Scholarship and Durae Scholarship with a generous gift by our former board member, Myung-gi Lee Park. To briefly introduce the meanings behind the award names, Puri means the root. Hongik is Korea's founding spirit of benefiting the humankind. And Durae is a traditional Korean co-op system to help each other. They align with KRC's four mottos: know your root, live in harmony, live rightly, and live in strength. 네, 수상자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정봉 뿌리 장학금의 김상민. 수상자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Sorry, can you hear me? Yeah. I can hear you. Do I go? Oh. Hi, everyone. My name is Sang Min Kim.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spending your Friday evening with us. Before I begin, I just wanted to thank the Korean Research Center for not only this honor and scholarship, but also being a leader in our community, especially during these times. It would have been really easy to excuse ourselves with this pandemic, as the obstacles we face are tremendous, but your leadership, your commitment, and most importantly, your actions in empowering not onl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but also for anyone, for all people, really have been nothing short of inspirational. So I was pondering for a while about this award and the meaning behind it, and I believe that without a doubt, withou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I had and met, which includes grandparents, immigrant parents and students, and many more people, and without the Korean American issues that I have been a part of, and without those close to me like my mother, I would not be here today. My root is not just my story, nor my family stories, but everyone's stories in my community. We have faced together so many repercussions, so many obstacles and stereotypes, which are both particularly subtle and crippling. The 1992 LA riots,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s, and the sheer lack of political and social representation in our communities are just a few examples. However, each time we face a hurdle, and each time that I've see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rise up, there is a saying, they buried us, but they didn't know we were seeds. I believe that this is especially true to us. As such, I cannot wait till I see what my fellow recipients and those from Korean Resource Center accomplish in the future, because every time we face a hardship, we'll overcome them by growth, resilience, and passion. Once again, thank you so much. I will never forget this, and I will continue to work hard in giving back to my community. Thank you. 제가 간단하게 우리말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김상민 학생이고요.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진짜 민족학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커뮤니티와 함께하고 일을 하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영감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상민 학생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 데는
한국인으로서 어떤 뿌리, 가족과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 그런 것들이 본인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것이다. 그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뭐 사이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발전한 만큼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저희가 같이 조인하고 있는 같이 함께 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정말 이 힘든 일을 겪은 만큼 더 많이 성장해서 앞으로 더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나눠줬습니다. 네, 다음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봉 홍익장학금의 이현빈. 수상자 소감 말씀해 주세요. Hello, my name is Hyunbin Lee. I just want to start off by saying how honored I am to be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KRC scholarship. Thanks to your generosity and support, I'm looking forward to attend to my dream college at UC Davis as a cell biology major. Growing up, I envisioned myself on becoming a doctor with the idea of helping my Korean community and other ethnic groups as well. My inspiration for becoming a doctor was due to my experience in the Philippines for the past 9.5 years. My parents are missionaries who dedicated their lives to spread the word of God in the Philippines. There, I had an opportunity to witness the Filipino community needing food, water, clothing, and medical supplies or funds. I would fundraise to buy the supplies and donate the funds to the people who needed medical attention. My actions in contributing to a different community comes from my Korean culture. The Korean community helped me learn to share with one another when someone is in need. Additionally, I was able to see different groups of Korean doctors who came to the Philippines to care the Filipino community for free. They are selfless for putting their time to come to a different country in order to help a community. They inspired me to do the same for my community as a Korean and other communities as well. Now, as I'm going into college, I set a goal on becoming a cell biologist. I want to contribute to my Korean community and other communities with my vision of developing a nonprofit organization where I have the power to give free medical treatments to low-income families as well as international families outside of the US. I want to continue researching different types of cures for my Korean communities and other ethnical communities today as well. Also, I want to have the opportunity on being a part of developing a cure for the COVID-19 as soon as possible. Once again, I want to sincerely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take another step closer to my goal as a researcher. Thank you very much. 이제 셀 바이올로지, 그 세포 생물학에 전공하고 싶은데 이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어렸을 때 필리핀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께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계셨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물이나 이런 것이 옷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특히 의료 지원 같은 게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런 또 의사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런 필리핀에서 도와주고 그런 모습에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사로서 저희 커뮤니티에 많은 공헌을 하고 또 그 세계에 의료 지원이 많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드림 장학금에는 김나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Thank you. Hello, my name is Natalie Kim. First off, I want to say thank you for this award, for providing the generous resources and endless support in my higher education. It's truly encouraging to receive a support that recognizes not just my history or needs, but my potential future. And by receiving this, I want to hold dearly the responsibilities that I've gained from this award, which is to continually and honorably serve and contribute as a member of this of my community. As an intentional designer with an emphasis on leadership, I aspire to creatively communicate solutions that are beyond the visual aspects of the world. My passion for intertwining social works and creative projects have been the core of my pursuit. And through higher education, I'm excited and determined to learn more and build myself up to becoming a designer worthy of these matters. Although plans may shift and circumstances can waver, my goal, that of which is rooted in the power of community and service, will remain the same. With the help of KRC, many of the students, including myself, who faced disadvantages as a minority, are given these opportunities to succeed and enrichen our endeavors. The works of KRC have personally inspired me to plant seeds in others, and the importance and power of community has really been revealed and exemplified through the mission of KRC. Through this award, I have been encouraged, and so I also hope to encourage the KRC for all the work that has been done. I want to recognize and give my gratitude towards each of the members of KRC for the hard work and the gracious hearts. All to say thank you once again. Yeah, 나영 학생은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그 디자이너로서 또 이 상을 받은 데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고 디자이너로서 또 이 사회 디자이너뿐 아니라 그런 어떤 커뮤니티 발란티어로서도 이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에 있지만 그 저희 소수인종으로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특히 이제 민족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떤 저희 커뮤니티에 씨앗을 심는 그런 마음으로 커뮤니티에 봉사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올해 장학금에는 최혜원. 네. Hello, my name is Hyewon Choi and I'm a graduate of the class of 2020 from Hamilton High School. Thank you for this meaningful scholarship and opportunity. KRC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my life as it has been close to me as your name, value, and place. It is definitely an organization that is needed in such areas and communities. First off, I'd like to thank all the significant figures in my life who have contributed to my growing experience, my family for bringing my support system and for the love care they give me no matter the circumstance, my religious life and many more mentors and friends who have pushed me on in life. As a fellow student, friend, daughter, and person, I'm an assurance that all the recipients here today deserve the scholarship as we all have something in common of hard work and dedication. My life has not been the smoothest as it was consistent of ups and downs, and now I'm proud to say I have grown stronger from my challenges and obstacles. From financial struggles to mental physical breakdowns, it was not a new topic for me. Especially having to see my parents struggle was the most heartbreaking thing, even more than anything. My spirit and sympathy come from those exact parents who have always fought on and never gave up on my sister and I within the hard times. 2020 has been a rough year as many of us are impacted, whether that is related financially, health-wise, and educational-wise as well. I am extremely proud of the class of 2020 and such times in which the best and upcoming brings. Throughout my long and extravagant 4 years in school and outside of school, I have learned and seen so many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From all-nighters from studying for exams to learning about the struggles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liberty in North Korea and rallying for a Clean Dream Act, I'm incredibly amazed by the events and involvements my community has opened up to me. These experiences make up a big part of who I am, and the memories is something that will stay with me forever. At first, I had my doubts and worries while applying for the
for this application, but what really motivated me to complete this was to get closer to my goals in reaching higher education as a first-gen minority. I learned so much about this whole process, whether that was discovering a new side of me or learning about my home country and culture. Thank you so much for the scholarship committee for generously awarding me the scholarship. I am incredibly grateful and will feel much less overwhelmed to a college financially.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to my fellow students here as well. Congrats.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해밀턴 고등학교 졸업한 최혜원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상과 기회를 주신 민주학교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민주학교는 저에게는 중요한 곳이고 이름뿐만 아니라 민주학교의 가치, 중용성을 알고 있으며 커리어턴이라는 커뮤니티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정말로 감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모두의 공통점과 성실함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온 만큼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이번 고등학교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실험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이 힘든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아 축복이라 생각해요. 저의 가족에게도 유난히 힘든 일이 많았는데 서로 도와주며 웃으며 이 시기를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시험 공부하느라 늦게 자고 또 학교 리더십의 임원, 학교 클럽 링크를 통해 탈북자들의 자세히 알게 되었고 민주학교 통해 풍물과 랠리 등등 모두 추억이 되면서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장학금이 시기에 큰 의미를 주고 가족들의 기쁨을 주셔 있어서 너무 가슴이 뿌듯합니다. 장학금 신청은 저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도전이었고 너무 특별한 기회고 한국 문화의 미국에 사는 아시안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계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학교에 감사드리며 모두 참가자들 분들에게 고생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민족학교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활기찬 모습으로 다음에는 직접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예. 아,